서예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서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길령자 쓰기까지를 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목정 김주용입니다. 예서체는 주로 약간의 원필과 방필체로 되어 있는데요. 원필체는 획이나 글꼴이 둥글둥글한 모습이고, 방필체는 획이나 글꼴이 모가나 있는 각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첩 중에서 조전비나 관개토왕비 정도는 원필이 가깝고요. 나머지 을령비, 일기비, 장첨비 등은 원필도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방필체입니다. 3대 7 정도로 약 30%는 원필인데 반해서 한 70%는 거의 방필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이나 획의 모양이 각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한일자를 써 보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을 일어날기 부필 기필이라 그러고요. 옮겨가는 거를 단일행자 써가지고 행필이라 그럽니다. 기필할 때는 여깁을 해서 해야고요. 행필할 때는 3등분을 해서 이렇게 두 번을 씌워주고 세 번만에 갑니다. 이거를 삼절이라 그럽니다. 시작을 기필 옮겨가는 것을 행필. 기필할 때는 역입을 해서 해야 되고 행필할 때는 세 번만에 갑니다. 이걸 삼절이라고 주로 을령비나 예기비 스타일로 쓸 건데요. 주로 을령비 위주로 쓸 겁니다. 을령비 스타일로 쓸 건데요. 머리 부분이 딱 세워서 그래서 분면을 딱 제낍니다. 제껴서 이렇게 파임을 만들어 주는데요. 예선에서는 한일자가 이 파임 파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이 되게 각이 많이 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세워요. 붓을 세워서 왼쪽으로 민 듯하면서 딱 붓을 제껴서 꿀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예기비체는 요거는 이제 을령비체인데 예기비체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나갑니다. 시작이 조금 가늘면서 약하면서 파임이 또 이렇게 강한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일자가 어렵고요. 한일자가 가장 기본인데, 자, 여기에 비해서 살짝 낮춰서, 자, 크게 눌렀죠. 그 다음에 딱 세워요. 힘을, 끝에 힘을 주고 딱 세워서 분변을 이렇게 탁 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을령비는 끝이 좀 시작이 좀 굵고 몸통 중간에 좀 가늘어지죠. 끝에 가서 발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기비는 파임을 아주 크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길럭자가 어려워서 시작은 기필이라 그러고 옮겨가는 건 행필이라 그러고 기필할 때는 역입을 해서 해야 하고 행필할 때는 세 번만에 갑니다. 한 번에 싹 가지 않습니다. 갈때 절을 해주는데 삼절이라 그럽니다. 그때 절을 할때 멈춰서 살짝 세워주는데 그때는 붓이 뉘어 꺾어져 있어서 힘이 빠졌을 때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힘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저장되어 있던 목물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여깁 있고 행필 있고 행필할 때 삼절을 하고 수필을 해주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딱 끝을 모아서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글씨를 쓰고 나서 딱 보면 이렇게 원위치로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다 이렇게 기필, 행필, 수필 부위에서 수필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해서 자, 이렇게 살짝 들어주죠. 중간에 크게 눌러줍니다. 무슨 면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이게 머리 부분이, 네, 요렇게 수직으로 빻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크게 각이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한장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만에 가서 딱 해서 그리고 꺾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한일자 중에서 이게 파임이 있는 한일자가 있고요.
하임이 없는 한자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끝나는 거죠. 머리 부분이 이렇게 각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약간 둥근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각이 져서 머리 부분 시작 부분이 각이 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약간 둥근 경우도 있습니다. 끝부분은 특별한 어떤 형태를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만 각이 지거나 둥글게 해주거나 해주는데, 뒤에 끝부분은 갈 때는 3절에서 가겠죠. 끝부분은 이렇게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둥그렇기도 하고, 또 저는 이렇게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리기도 하고. 이 예서의 한일자 끝부분은 어떠한 모양을 갖추지 않고 붓끝이 나가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붓이 나가서 생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렇게 놔두고 이렇게 숙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둔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석삼자를 써보겠습니다. 똑같은 색이 세 개가 겹칠 때는 반드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위에 그 두 개를 짧게 하고 밑에 거를 길게 받쳐주고요.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예. 석삼자에서 한일자가 세 개가 겹쳐져 있는데, 맨 위에 거는 앙세, 중간 거는 평세, 밑에 거는 부세. 이거는 우로로 보는 거죠. 우로를 앙자 해서 해가지고 앙세라 그러고, 중간 거는 평평하다 해서, 예, 이거는 우로로 올 앙, 평평한 평, 밑에는 구일부 해서 부세죠. 앙세, 평세, 부세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행을 해보겠습니다. 세로행 역시, 자, 머리 부분은 이렇게 한 여기부터 들어가서 꺾어서, 자, 하나, 둘, 셋. 자, 끝에는 요 밑부분은 특별한 모양이 없습니다. 특별한 모양을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멈춰주면 됩니다. 셋.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한일자 가르에 했죠. 가르에 하고 세로에 하고 이어지는 부분. 여기서 끝부분, 이어지는 부분에서 밴드 하면서 딱 이렇게 제낍니다. 네, 이렇게. 여기 비해서 놓고,
소리도 없겠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각지게 놓고 세워서. 그다음에 뺑뜨 하면서 제껴 보소. 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밴드 감면서 제껴요. 하나, 둘, 셋. 셋, 빼주시고. 한번 더 해볼까요? 예. 이렇게 밴드 하면서 딱 제껴요. 여기가 이렇게 각이 져야 됩니다. 직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꺾여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직각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밴드 가면서 제껴서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는 삐침. 뺐다가 걷어줍니다. 이 부분이 어려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려운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걷어줍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걷어줍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임, 파책이라고도 하죠. 아까 한일자 쓸때그 파책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을 강하게 주입하고. 그래서 딱 제끼죠. 그래서 딱온 상태에서 힘을 주고 딱 세워서 제낍니다. 네, 이렇게 해야 중봉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서예를 하실 때는
허리를 펴시고 팔꿈치를 내 몸에서 띄워주시고 그래야 붓이 수면과 아니죠 지면과 수직으로 섭니다. 항상 허리는 펴시고 팔꿈치는 내 몸에서 띄워주셔야 팔꿈치가 약간 들리죠. 그래야만이 붓이 지면과 수직으로 서는 겁니다. 자, 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로로 할때 머리 부분 하듯이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하신 거를 조합해서 길령자를 써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길령자를 위에 점을 찍기도 하고 예서에서는 점이 점을 찍기도 하고 한일 가로획으로 긋기도 하고 합니다. 자.
스티고 자, 예소체 기초적인 거 한글자 가로에 긋기 세로에 긋기 파임 이렇게 해가지고 길 영자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